답답답답답 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 더벤 다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보가 화장을 하려나 보네요. 이거는 뭐죠? 아, 일단은 먼저 얼굴에 기초 베이스 화장을 이제 하는 거죠. 영양분을 좀 주는 느낌이죠. 코랑 이마 주위 한번 발라주고요. 이거는 코트앤빌 프리미어니까 좀 더 화사한 느낌의, 아 이게 비비네요. 베이스에 베이스를 좀 더 다져줍니다. 왼쪽 볼 한번 바르고 이제 오른쪽 볼 턱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까지.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 느낌이죠. 좀 더 베이스를 한층 더 깊게 쌓아주고요. 한 번 더 눈까지 해서 이번엔 좀 이마까지. 오, 정말 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네요. 이거는 이제 커버력을 높여주는, 잡티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거울이 또 필요하죠. 좀 농도 조절을 해주고 눈 주위랑 아까 전체적으로 바르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씩 발라줍니다. 음영을 넣어줘서 입체감을 살려줍니다. 세세한 부분은 이제 좀 조그만한 붓을 이용해서 발라주고요. 그 다음에는 이게 뭘까요? 아, 이거는 또, 이거는 딱 봐도 뭐 눈썹 그리는 섀도우를 좀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 아이라인, 좀 아이라인을 그려주고요. 좀 눈매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네요. 너무 진지하게 화장을 하고 있어서 뭐 제가 딱히 코멘트할 게 없는 느낌인데, 이거는 아까는 이게 눈의 속 눈썹이라면 이거는 눈 위에 있는 눈썹, 눈 위에 있는 눈썹을 좀 그려줍니다. 눈썹을 그리니까 확실히 생기가 있어졌네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쉐딩을 넣어주는 거죠. 얼굴의 음영을 위해서 좀 잡티 같은 게 있으면 좀 가려주고요. 다시 한 번, 이건 이제 더버의 속눈썹이 길기 때문에 속눈썹 찝어주는 기계, 속눈썹 한번 찝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눈썹 좀 올려주고요. 아이브로우죠. 아이브로우로 눈썹 한 번 더 좀 눈썹을 올려서 강조 포인트를 좀 주고요. 눈이 이제 사람 인상에 차지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눈썹으로 오늘의 화장 포인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. 이건 또 뭐죠? 이거는, 아, 색조를 좀 넣어서 블러셔 느낌으로 살짝 이제 볼의 화사함을, 수줍은 그런 느낌 좀 주기 위해서 하고, 또 다시 뭘 바르네요. 파운데이션 좀 발라주고요. 되게 많이 바르는구나. 마지막은 립. 입술 강렬한 레드 포인트를 주고, 안 바른 부분이 있을까봐 좀 더 끔뻑끔뻑. 바세린이라고 써있네요. 이거 입술을 바른 다음에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발라주는 거죠. 이건 또 앞머리죠. 앞머리 톡톡톡 이렇게 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뭐 좀 유분이 빠져나가는, 옆머리 정리, 또 옆머리도 마지막까지 고정해주면 더 하진 않겠죠. 많이 기분이 좀 좋아졌네요. 더버 기분이 많이 좋은가 보네. 기분 좋은 더버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